스포츠 투데이입니다. 타이거즈는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주말만 되면 선수가 돼 땀을 흘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의 본고장이라고 하기에는 투자와 지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프로 선수 못지않은 위력적인 투구로 타자를 잡아내고 거침없이 질주해 2루 베이스를 훔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야구는 끝이 났지만 사회인 야구의 열기는 프로 스포츠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무등기 초창기부터 1회, 2회 우승을 했고요. 이제 3회는 우승 못했지만 올해 4회도 이제 우승할 마음을 먹고. 경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다른 경기가 시작됩니다. 파헤쳐진 땅을 고를 시간도 없고 안전시설도 부족해 부상 선수도 속출합니다. 지난 2009년 100여 개에 불과했던 광주 지역 사회인 야구팀 수는 500개로 크게 늘었지만 야구장은 고작 9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주말 야구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나주나 담양, 함평 등 시외로 떠나는 야구단도 많습니다. 사회인 야구다 보니까 서툴고 저희가 실력도 없고 한데 운동장 사정들이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부상 우려도 많이 있는데. 전통의 야구 도시 광주. 프로스포츠에 대한 관심만큼 시민들이 직접 뛰고 땀을 흘리는 생활 스포츠로서 야구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동열 감독과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3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동열 감독과 2년 동안 계약금 3억 원, 연봉 3억 8천만 원 등 총액 10억 6천만 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선 감독은 지난 3년 동안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 육성과 수비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최종 점검을 위한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행위원회는 루이 갈리앙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회장을 비롯한 집행위원과 김황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집행위원회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 준비 상황, 문화행사들의 진행 상황 등 대회 개최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